편성해 주세요. 바로 예, 숨모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순위 남아서 방송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나눠지고 나서 한 순을 다시 여기 대기실로 옮겨 드릴 테니까 그냥 그때부터 방송 그냥 순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지금 참여 안 하실 분들은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떻게 떨어질까요? 짠짠 로또 짠짠 복권이 자 맞을지. 로또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상황 파악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당황합니다 지금. 도도도도도 준 오늘 방송 순이십니다. 아니 뭐 2명밖에 없는데? 아니요, 지금 제가 옮기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그 순이 그대로 온다고? 네.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한 순당 8명씩 했거든요. 방송이 지금 유튜브에 나간단 말이야? 네. 아, 큰일 났다. 오늘 말씀도 못 오늘따라. 안녕, 윤태야. 8명 좀 작은 것 같다. 10명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성경책만 봤으면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나가쁜 날 이제. 언니. 언니 마이크 켜고 얘기해요. 지금 저쪽 방에서 왔잖아, 그지? 네. 다 옮기셨어, 지금. 옮기고 있대요. 이거 방송순이라고는. 갑자기. 방송순이라고? 지금 이건 방송이 되는 모양인데. 어머나.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야! 어머나. 나갔대, 진짜? 아, 나 나가서 이제 방송 들어보고. 여기 오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윤채는 왔는데 오빠 마이크 켜봐. 우리 방송이래. 큰일 났어. 아, 방송 들어. 나가서 방송 듣는다. 나도 나가고. 아유. 나 방송 없는 줄 알고. 방수 봐. 숨모임이라도 들을. 아니 간증이라도 듣고 싶어 들어왔는데 방송 나간대. 그럼 난 방송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 고은이는. 저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저런. 누워서, 불도 꺼진 상태에서 누워서 지금. 몸살이 났어?
인천이 오랜만이야. 와, 반가워요. 너무 아쉬워. 언니 이렇게 만나네. 와, 은경이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동률이 오빠 오늘 또 만났네요. 언니 이제 네 명 또 만났네 진짜. 와, 아, 아 영시 오빠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반갑습니다. 정진타면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우리 중에 제일 언니 아니신가 싶은데. 아, 그래요? 언니님이신가? 61년인가 62년인가? 아 61년? 아이스터 모행이 하세요 언니. 우리 제일 멀리서 동참하셨으니까 아니 은경은 보여주시고. 은경 언니 서울이에요? 은경이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마이크 꺼져 있는데? 은경이 언니 마이크 꺼져 있어. 서울교회 맞아요. 아 그쵸. 동아에 계신 호연 형제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신경 시인이시잖아요. 시인. 아 고마워요. 그렇게. 아 저보러 먼저 하라고요? 예 궁금해서 저희가. 아 멀어서. 어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오늘 오늘 그 제가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저기 마이크 켜신 분 중에 아마 저기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신 분 있나 봐요. 네, 어쨌든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할게요, 제가. 참 오늘 말씀이 그.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원통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제 그 말씀이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원통하고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망하고 안 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담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저희도 그렇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이제 네, 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잘 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걸 뭐라 그러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죽고 다시 난 부활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간 그 자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참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런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을 오늘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이렇게 그런 장면을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틀째 지금 빵 공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직업을 많이 옮겨 다녔는데 우리 여기 이름이 뭐더라? 이 바닷가에 영종도 바닷가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카페와 빵 공장을 이렇게 차린 집에서 닭가스로 제가 새벽 6시에 6시까지 가서 저녁 5시 반까지 이제 있다 와요. 쉬는 시간에 중간 있기 때문에. 근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는데 힘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체험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생각하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저 사람은 일을 왜 적게 해?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많이 해. 이런 식으로도 작은 것으로라도 나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참 이제 이틀째지만 참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호연 씨가 제일 아까워하는 돈이 영화 보는 돈하고 커피 마시는 돈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간 적이 거의 없어요. 한두 번 꼽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졸라서 한번 간 건데 안산에 있을 때 한번 갔다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랑 커피숍에서 이렇게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나는 또 넋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멍 때리는 거. 근데 거기가 딱 그 자리예요. 그 아름다운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저에게 주어졌고 내가 원하면 한 시간이라도 그 장소에서 그렇게 멍 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가 돼서 제가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좀 그 행복은 아주 작은 거더라고요. 나는 이제 꿈이 너무 커서 중국을 다 선교하고 아프리카까지 갈 거라 이렇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었는데 지금은 와 이렇게 빵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막 냉동실에다 막 쟁여놓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참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원통하고 힘들고 이랬던 자리에서 눈만 뜨면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간증했으면 다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형경 사모님. 아멘. 우리 순이 장금이는 윤채인데. 웬 장금이? 우리 중심부에 장금이가 많아가지고. 언니 나는 장금이 축에도 못 들고 장금이 따라가지도 못해. 언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이 정말 가장 그 밑바닥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도피를 하다가 이제 사무엘에게도 갔다가 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갔다가 심지어 이제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생각이 좀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6.25 전쟁 때 공산군 피해가지고 금강산 굴에 숨어서 겨울을 나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굴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또 다른 것보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없으면 사람들 막 완전히 세상이 다 사라진 것처럼 막 불안해서 떨잖아요. 그것처럼 피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밑에 사정, 그 불 밑에 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나 깨나 두려움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까지도 그런 다윗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다윗이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는데 다른 것은 다 잃었는데 하나씩 자기에게 그 사람이 얻어지는 사람으로 정말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처럼 그 다윗에게 사람을 이렇게 살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 명령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였는데 그 땅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내가 내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원통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상처 입고 연약하고 그래서 참 그 홀로 있으면 더더욱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모여야만 겨우 힘을 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남겨지고 또 버려지고 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그 잘려진 구루터기에 새로운 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왕국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군대를 만든다 하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고 막 그 칼싸움하고 활쏘기하고 막 시험 봐가지고 1등한 사람만 보라고 그랬으면 어디 꿈이나 꿨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자들을 모아서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다윗을 찾은 것도 그렇고 그 이미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버려져 봐고 상처받아 보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도 가장 가난했을 때 내게 주신 그 사람의 소중함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도망다니는 다윗 속에서도 제가 발견되지만 또 그런 다윗을 찾아서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이끌 사람이구나 하고 또 내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저는 이렇게 사무엘상과 시편을 이렇게 병행해가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굽이 그 다윗의 어떤 그 정말 위기가 몰아친 상황마다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는가. 가장 감이 깊을 때 어떻게 자기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참 그 정한 곳에 확정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정한 길을 내가 몰랐으면 밤이 깊어도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더 가야 새벽이 올지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 확정된 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새벽이 반드시 오고 또 새벽이 반드시 올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시를 들으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사실은 불에 박혀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방과 많이 끊겨가지고 지냈잖아요. 근데 그 고립감이라는 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진짜 심각하게 그렇게 겪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게 엄습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지금 어둠 속에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정한 길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정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가는 기차를 몸을 실으면 때로는 굴을 만나고 산을 지나고 강의 다리를 건너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 목적한 곳에 도달하는 것처럼 나를 이끄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함께 그 왕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 세상이 더 어려워질수록 또 더 어두워질수록 또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있고 또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이 참 너무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내 앞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말을 걸 사람이 없어서 정말 내가 여기 왜 있나 하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내 앞에 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유튜브 마이크 이거만 해놔. 이금이 하고 나면 내 할래. 마이크 켜 꺼져 있어. 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돼서 참 너무 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반가운 윤치 언니도 있고 또 이제 현경 언니도 보고 동률 오빠도 다시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예, 오늘 참 너무 또 반갑고 만나고 또 만나도 반갑고 아, 하여튼 뭐 제목이 다윗에게 이끌린 사람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 다 이끌려서 온 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 뭐 목사님 말씀은 처음에 깊이 잘 몰랐지만 교회 서울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과 하여튼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끌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끌려서 오다 보니까 아, 말씀도 이렇게 알아듣게 됐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또 제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지 참 이렇게 더 깊이 이 사람의 운명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은혜란 생각이 들고 아 이렇게 얼굴만 봐도 너무 좋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현경이 언니가 아, 그 굴 속의 사정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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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들었는데 언니가 실제적으로 굴 속에 있는 사람의 그 심정이 이랬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얼마나 두렵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인가 그 상황이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아 참 그 낮의 사정을 알아서 자기 마음을 빨리 표현하고 싶어서 그 빨리 새벽을 깨우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게 됐는지 아, 자기를 이끄시는 그 한 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참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소망이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깊은 이런 어둠 속, 이런 뭐 절망이나 뭐 어떤 일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렇게 깊은 절망이나 이렇게 깊은 두려움이나, 뭐 이렇게까지 체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제게 하여튼 이렇게 절절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 참 나도 작지만 저런 뭐 비참하고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몰라서 너무 앞이 깜깜할 때 아 진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언니하고 형부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따라온 그날이 제가 목사님을 만난 첫날이었고 교회를 만나게 된 첫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뭐 이 길이 어느 뭐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언니가 뭐 2단으로 가든 3단으로 가든 한근 언니가 내 앞에서 너무 그 한 길을 쭉 이렇게 제가 너무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끌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 앞에 언니가 더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게 된 또 목사님이 계셨고 교회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제가 또 이렇게 함께 있게 된 것 같고 교회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제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로 인해서 함께 제가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라 안에 깊이 살 수 있는 이 자리가 허락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아 오늘 이 구약은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가 막 있죠.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림이 막 그려지고 막 혼자 우리가 책을 읽으면 막 상상하면서 보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이 지도도 보여주시고 막 이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그 안에 제가 다윗이 돼서 다윗의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것만큼 제가 이제 거기에 계속 이렇게 동화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예 목요 말씀이 너무 제게는 참 이렇게 귀한 시간이고 또 이렇게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함께 더 귀한 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예 시간이 허락된 이 시간이어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제 앞에 제가 무한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언니 오빠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동률 오빠 하세요. 제가 순서 정해줄게. 아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뻔했어요. 원래 이제 꿈이 세미나를 갔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저 혼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갑니다 하고 혼자 생활하고 돌이고 왔는데 아니 제가 목요일 날 빠질라 해 너무 섭섭한 거야. 그래 지금 되게 피곤한데 오면서 운전하면서 오면서 이제 듣고 이제 앉아 있는데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피해서 결국 동굴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은 정말 금방 이금에게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 같아. 아까 저 현경이 누님도 아버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비참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손길이 거기에 머물러서 다윗도 보호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끝나는 게 두렵고 또 이거 내끼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점점 뭐가 뺏길수록 이렇게 비참해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겠느냐 이런 뭐 안 그래도 뭐 인생 이렇다 할 게 없는데 그런데 점점 낮아질수록 이상하게 다른 길이 열리는 경험을 이제 늘 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런 것들하고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점점 낮은 자리로 가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의 아,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내가 잘 됐다 하고 내 욕심대로 됐다 하고 뭐가 되는 데서 사람들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뭐 나는 좋지만 이게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어나고 연합이 되고 이런 이제 세계를 경험하는데 아까 이제 새벽을 깨운다 이 말씀을 다윗이 하셨잖아요. 거의 캄캄한데 어떻게 새벽을 우리가 깨우나.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되면 이게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어쨌든 간에 내가 핑계대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딱 하고 올라갈 때부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저녁 때 못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오면서 야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이것이 엄청난 선물을 인생에 정말 귀한 선물을 받고 있구나. 오늘 가서 뭐 회의를 하고 뭐 얘기를 듣고 이래 하면 그게 사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이게 이제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이상해요.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어떤 형편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뭔가 막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붙여져요. 근데 신기한 게 그것이 이게 좌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빛이 오는 그 시간을 이렇게 계속 열어주는 계기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신기하다. 우리의 경험은 다윗이 자꾸 낮은 자리로 가서 결국 군대를 모으고 결국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됐다 이렇게 했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런데 그 안에
다른 나라가 되고 군대가 돼서 이것이 이제 너무 견고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걸로는 나라는 절대로 안 되고 점점 더 이렇게 분열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올라 갈수록 분열이 되는데 낮아지는데 그게 이제 나라가 되고 군대가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결국 이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스토리잖아요. 이 얘기 일생을 듣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과 연관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또 동화책이고 역사 이스라엘 역사 얘기인데 이제 우리의 경험이 딱 그대로 오버랩이 돼서 다윗이 무너지는데 우리 인생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이 뭔가 이제 늘 요새 목사님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제3의 인생 얘기 하듯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보고 그 운행하시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감사가 되니까 이 목요일 모임에 빠지면 큰일 날 거죠. 이 뭐가 살점이 하나 떨어져 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 그래서 오늘 인생이 참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자기 인생이 복이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복이 안 된다 하면 더 캄캄해지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더 다른 자리로 다른 자리로 이끌어서 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수가 어서와. 영수가 언니. 영수가. 조금 이따 갈게요. 왜 들어갔어? 나와. 저요. 실수로요. 우리 방을 못 나와갔고요. 잘 들어왔어. 아니, 갑자기 들어왔는데 우리 방을 못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만 한정해. 잘 됐다. 우리 인원이 한 명 모자라. 우리 여덟 명인데 한 명이. 오마이갓. 여기 혹시 방송 한다. 얘는 못 가지. 간증하고 가야지. 어디로 갔냐? 방송에서 나가버렸다. 여란. 재밌네. 영식 오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실래요? 좀 이따가 하실래요? 지금 막 촬영하시는 거. 간증 안 하세요? 영식 오빠. 좀 있다. 조금 있다 갈게요. 네. 윤천 설거지 아직 남았나? 아이고. 아니, 우리 언지도 우리 중심부에서 언지가 그 소아과 의사 걔가 음식을 해. 토요일 주말에 우리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게 순모임하자 중심부 순모임. 뭐 김밥을 하는데 막 재료를 갖다가 막 이따만큼 뭐 해놓고 대식에는 그거 하지 말고 놀자고 하는데 죽어갖고 그래 음식을 하고 뭐 잘하겠어 잘 못하니까 막 그거 하는데 막 몇 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면 될 텐데 그것도 자기는 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재료를 하지 와갖고 뭘 하나 봐. 맨날 저러고 아니 저 앞치마를 두르고 맨날 뭘 하는 거예요. 윤채는 모임할 때만 저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의사 선생님들은 집에서 그 뭐 이렇게 누가 일해준 사람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요리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대.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리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 많아. 아 영숙이 또 왔다. 다시 왔네. 가야 못 가. 어디 못 가겠어.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그냥 여기서 간증해요. 어디에 연결도 안 되고 영숙이 오늘 길을 헤매네. 지금 방을 넘버를 잊어버린 것 같아. 자기 방을 나오면 헤매니까. 아이고 저도 이제 이 다윗은 전 진짜 저번 지난주도 막 이렇게 다윗 얘기를 도망다니는 이런 다윗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무슨 그 왕 다윗만 알고 뭐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러다가 뭐 그랬다는 거 뭐 그런 이제 다이드 왕만 기억을 하는 이제 안에 개념 안에 있는데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왕 되기 전에 이렇게 생고생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다이드 왕의 어떤 고생했는 이 길을 보면 우리 인생하고도 이제 같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저는 진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 생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쫙 나와, 누가 뭐 이렇게 성경이라고 그러면 제 개념 안에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그것만 있다고 한 그런 얘기만 들었었던 어떻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모르고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바로 그냥 저는 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이제 빛으로 와서 제 인생에 완전히 그 진짜 저도 불 같은 곳에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굴 속에 깜깜한 굴 안에 막 진짜 빛 한 방울 빛이 한 이제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같은 굴 속에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바늘 구멍만한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이제 이렇게 빛을 보고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정말 빛인 것 같아요.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것 같고 좀 요즘 몸이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이제 병원에 검사하러 가려니까 겁이 막 나는 거야. 어떤 결과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제 어떤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지 뭐 이렇게 좀 뭐 그 예방정을 떠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프다 해도 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뭐 가자 하면 갈 것 같 갈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렇게 기가 되고 뭐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감담함 인생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님 보시긴 할 일 다 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뭐 아쉬움 같은 게 그렇게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이제 혹시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 좀 더 잘해주게 되고 더 따뜻하게 해주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곧 죽는다 하면은 왜 진짜 뭐 아무것도 남는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말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살 때는 진짜 속 앞을 뜯어먹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앞을 뜯는데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진짜 동률 오빠가 오늘 이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다윗이 했는 그 선의의 거짓말하고 같은 거죠. 내 자리를 내 본분을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처럼 저도 저녁 약속 잡히면 정말 싫어요. 막 싫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바꾸고 막 취소됐으면 좋겠고 막 아 진짜 이렇게 저녁 8시 이후에 이 시간만큼은 진짜 확보를 해서 이게 이제 내가 하루가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서로 알아듣고 고개 끄덕이고 진짜 이거 완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서로가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정말 세상은 소통이 되지 않고 전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머릿속에서 막 이해관계로 막 서로 이제 막 잔머리 돌아가는 거죠. 막 계산기 막 두들기고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말 하면은 될까 저 말 하면 될까 계속 무슨 말을 할까 계속 머리에서 그냥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계속 뭔가를 아 그런 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걸 뭐 그냥 그냥 이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하루 종일 막 시달리다가 아 막 진짜 이 저녁 시간만큼은 정말 다 놓고 아무 사심 없이 진짜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무슨 말을 해도 소화가 되고 서로가 그냥 넘어가지잖아요. 아 세상은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요만한 것도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나중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지 밝히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 근데 그것도 얘기도 하지 않고 딱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이따만큼 부풀려가지고 막 다시 돌아오는 막 그런.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서로 이제 이런 저울질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너무 피곤한 신경전을 아우 그러고 살았잖아요. 우리 살고 있잖아요. 또 안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제도 이제 우리가 수요 모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이 딱 갈림길에 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이제 이 교회 생활하는 이 여기에서 이제 노선이 확 갈라지면서 그동안 진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막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그렇게 휘멀려 막 이렇게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말씀이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견고해지면서 이제 굽이 갈라진다고 그러죠. 갈라지면서 이제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그 막 이렇게 맞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찌끄러기임을 우리가 가져온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좋은 점은 다 가져가고 십자가 그 찌끄러기만 남아서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도 지금 오늘 그 얘기들이잖아요. 아무도 안 취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거지 우리 교회 같잖아요. 좀 우리 교회 다 망한 사람 온 거냐고.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면서 시영이 오빠도 자랑하고 뭐 진수 오빠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3인방이 있다고 막 얘기하고 또 뭐 누구 뭐 이렇게 간증 막 진짜 너무 감동적인 간증들 막 이런 거 자랑하면 우리 제가 아는 동생이 그랬고 언니 교회는 왜 전부 그런 사람밖에 없고 다 뭐 망한 사람밖에 없어? 그 교회 참 이상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정말 그 남들이 봤을 때는 다 우스운 이제 환경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교회는 좀 망해야 가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어린 양들만 모여 있는 것도 다 망할 대로 망해서 갈 데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막 잘못 생각하면 또 망해야지 가는가 싶어서 자기 망할까 봐 또 교회 못 오는 뭐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다윗이 모은 군대처럼 정말 그 군대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진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말 그런 어떤 막 이해타산을 따지는 정말 그 다 뼈다귀만 싸우고 뼈다귀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진짜 정말 아무도 안 가져갈 진짜 그런 것들이 지그러기를 것도 아니야. 다 버려질 것들 썩을 것들. 그러니까 어제 그 소경이 그 삼성 그룹을 줬는데 보는 거 하고 바꿀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빛 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 이게 뭐가 옳고 그르고 이게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그냥 소풀 뜯는 일이고 진짜 농부가 경작하는데 정말 소가 진짜 농부가 경작하는데 거기 쓰이고 가는 게 진짜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작할 그런 이제 땅을 주시고 씨를 뿌려서 진짜 그 우리가 또 농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얼마나 그 가치 있게 쓰이다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이제 빛을 본 것처럼 그 빛이 되어서 또 내 안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빛으로 다가가기를 소망을 하고 진짜 우리 진짜 이 시간만큼은 진짜 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또 이렇게 또 제가 누가 만났는데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인원이 한 10명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8명이었는데 한 명 나가버리니까 지금 7명이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썰렁한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가 이제 뭐 알아듣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잠깐만 청소기 좀 멈추고. 언니, 그 저는 집에 언니 집안일은 누가 해줘? 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갔다 오면 집안일 청소 설거지 해놓고 또 뭐 내일 아침 도시락 쌀 거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거의 보통 10시쯤 되는데 그때 이렇게 귀에 꽂고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저는 맨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거 아세요? 너무 행복하면 눈물 눈을 떴는데
내 일상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 사실 다윗이 왜 굴로 갔나, 뭐 살만한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굴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누구나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려면, 아까 은경이 언니 살다 보면 저기 뭐 내가 살만한 곳에 가다 보면 결국은 굴인 거죠. 굴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그냥 정말 생존밖에 없는 거죠, 굴 안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윗이,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윗이 굴 안에서 뭔 다른 걸 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소식이 있는 사람이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거 전하고 싶어갖고 잠이 안 오는. 그때 다윗은 뭘 봤나? 자기 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전 생각해봤어요. 다 굴 안에 다윗이 있었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그 사람들이 들은 게 뭔가, 다윗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사실 아까 언니가 그 얘기 하실 때 굴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건 바깥 소식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굴 안의 생활은 바깥 소식이 필요 없는 생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굴 안에 살지만 안 깝깝했던 거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인가. 막 가슴이 터지는 거야. 너무 행복하고, 아, 이게 진짜다. 아, 지영이 언니 얘기한 것처럼 진짜는 이거다. 이게 인생이 사는 거다 하는 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굴에 들어갔고, 굴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들어간 그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다윗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소식으로 빛을 밝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식을 안고 굴 안에서도 전혀 가까워하지 않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다람쥐만 쳇바퀴 도는 거 아니야 언니? 사람도 다 쳇바퀴 돌잖아요. 제 생활은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도 진짜 너무 이제 뭐 나이도 50 중반도 넘었고 정말 뭐 세상에서는, 제가 20대 때 생각해도 50 넘은 아줌마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야,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행복감이 내 인생에 확 찾아오니까 좀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는 사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 다윗에게 인구조사 했을 때 너 왜 삶의 근원을 너의 힘에 의존하냐.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는 삶의 근원을 자신의 힘에 의존할 수가 없는, 그때는 다윗의 가슴이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 나오는 삶이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때는 불안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야, 우리가 세상에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삶에 그 커 보이지만 정말 그 무슨 신상처럼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인가. 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 끝으로 보기에 굴로 간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끝으로 보기에 잘 된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사울을 보니까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자기도 불안할 뿐더러 주변도 분란을 일으킬 뿐더러, 저는 그 5명인가 7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다. 그리고 뭐 아비멜렉의 그 일가족을 다 죽였다. 이 작은 불안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작은 불안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불안이 잠재워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일으키는지. 차라리 다윗이 힘이 없었다라면 지 하나만 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 못 만나도. 불안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진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야 이거 정말 힘없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잘하는 말이 잘 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일이 못 되는 일이 아니다. 제 인생도 정말 그렇거든요. 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삶만으로 우리가 이끌려왔는지 정말 세상의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만으로 우리가 이끌려와서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 사람의 계열에 서서 오늘 두 노선 그 계열에 서서 우리 삶이 펼쳐져 있다는 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딴 계열에 갔으면 잘 안 됐으면 저주할 거고 잘 됐으면 87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울 이야기 이렇게 처음에 쭉 들으면서 나는 저 사울의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성품도 훌륭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도 그 힘의 원리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노선 안에서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멘.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진짜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다윗이 가는 길마다 이상하게 사람이 붙는다. 다윗은 어느 경우에도 호의를 베풀었다. 우리는 다 이제 우리 삶이 내가 막 호의가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순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제가 어떤 일을 근데 제가 하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를 베푸는 줄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잖아. 제가 영식이 오빠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간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보내주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간증 파일도 보내주고 그렇다고 제가 뭐 돈 10원 드린 적 없거든요. 이거 보내면 이모티콘에 감사해요 뭐 이런 거 그거 하나 보내드리는 건데 그것도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 삶은 우리가 내가 보는 사람들은 이런 호의 베푸는 걸 자기 삶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우린 사랑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아멘. 야 우리가 있는 이 축복의 노선에 어마어마함 이게 참 이런 세계 안에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뭐 진짜 뭐 아유 저는 코로나 들고 오히려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코로나 들고 오히려 많이 본 것 같아요. 쉬기도 하고 건강도 이렇게 쉬어서 건강도 챙기고 사람 몸은 기계여서 많이 쓰고 많이 바쁘면 이게 또 고장 나지 고장 안 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 그저 뭐 일 있으면 꾸역꾸역 하는 무수리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환자 오는데 아 난 이제 피곤해서 못 보겠어요. 120명 잘라요. 뭐 이런 거 내가 못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다 잘라가지고 다 잘라주니까 건강 챙기는 거지. 안 그럼 저는 그렇게 못 자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마누라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리에서 찾는 사람들이래요. 이 언어 자체가 대한민국만 있대. 한국만. 우리나라, 우리 와이프, 우리 신랑. 그게 우리 신랑이야. 그건 너무 신랑인데. 우리 목사님. 우리 치현 오빠 뭐 맨날 이러잖아. 우리만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정받는 거대.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 남한테 인정 그게 인정의 목매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의 첫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 나를 인정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내가 나의 소중함을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우리 안에 살면서도 건강한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아 아까 은경이 언니 자기가 한적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멍 때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신랑하고는 안 됐는데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잖아. 우리 자신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신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세계에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반가워요 진짜. 다음에 도망다니면서 죽으면서 사는 네. 수없이 넘기는 그 과정을 네 다 했어요. 그러면서 참. 어쩌다가 아니지만 요즘 목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제가 됐어요. 현대중공업에 33년을 근속하고 나왔거든요. 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그 현대중공업에 그 있을 시리즈로 때 시리즈로 지금 다윗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권기열 형제야. 너무 감사하고 청성 오르내리면서 한 2년 넘도록 오르내리면서 하도 기회를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청성 가서 모임하는 짧은 시간보다 왕복 4시간을 더 많이 누리니까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고 했었어요. 제가 오늘 다윗이 현대중공업에 33년을 근속하고 나왔거든요. 점점 현대 중공업에 있을 때 가부가 안다고 다윗의 그 형편에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가지고 군사가 몰려들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은 그 모습이 권기열 형제예요. 아마 우리 교회 아닐까요? 청성 오르내리면서 한 2년 넘도록 오르내리면서 파도 기어리가 뭐 이야기를 다윗은 다 해달라고 먼저는 목사님이고 뒤에 따라서 그 굴 안에 들어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까? 왕복 4시간을 더 많이 누리니까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고 인정받는 문제 다른 사람을 인정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는 그 부분이 제가 점점 그 현대중공 33년을 과부사전 가부가 안다고 일하고 나와서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그게 왔었거든. 스며들어 가지고 군사가 모여든 정말 파란만장한 그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아닐까요? 황장로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후에 제게 밀려온 그 은혜가 먼저는 목사님이고 마치 뒤에 따라서 그 구불 안에 들어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그리고 또 아까 방금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처럼 이는 내 사랑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받기 전에 이 음성이 그 부분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오랜 동안 현대중공업 33년을 물론 그렇게 미쳐서 일하고 나와서 10년은 전국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혼방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는 3년이 있었지만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 뵙고 너무너무 사랑받고 있는 내 자신.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목사님의 하나님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처럼 가을의 하나님 이는 요한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 내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랑 들어봐. 그 인식이 딱 들어오니까 저를 감당할 미치겠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동안 넘쳐 흘렀죠. 물론 그렇게 미쳐서 그리고 오늘 10년 새벽에 깨우다가 그 말씀 들은 거 내가 한참 웃었어요. 혼방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는 3년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제가 종교 생활할 때 그 음성이 들려오니까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이 모든 기도는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사랑받고 있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
물론 구체적으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녔어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다윈시 새벽을 깨운다는 말하고 다른 새벽을 깨운 건데 목사님의 하나님, 저는 새벽기도 가면서 요한의 하나님, 예수의 제 집에서 교회까지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안에 형제 자매들 잠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 전부 다 깨우고 새벽기도 갔어요. 이 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그런데 지금 가만 돌아보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완전 미친 짓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종교 생활할 때 내게 넘치니까 막 뭐 하여튼 무엇이 넘치든지 간에 넘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참 요즘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람 많이 수백 명을 깨우고 다녔어요. 지금 현대중공업 30년 근무할 때 근무한 것보다 깨운다는 말하고 다른 제가 지금 맑은 기업을 통해서 5년째 하는데 새벽기도 가면서 이제야 제가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안에 형제 자매들 잠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 전부 다 깨우고 새벽기도 한마디로 예수 귀신에 이 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접해가지고 직장은 뒷전이고 근데 지금 가만 돌아보면 오로지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생활에 올인했었기 때문에 내게 넘치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현대 중국의 삼십사년 잘라내지 않고 붙들어 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참 요즘 제가 근데 요즘 일을 많이 제가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저 혼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무한 것보다 어느 때 제가 동구청 맑은 기업을 통해서 5년째 하는데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이제야 제가 제대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네 군데 그럼 하루에 보통 만나는 사람이 현대 중공업 있을 때는 됩니다. 관공서 한마디로 예수 귀신에 코로나 관계없이 저는 항상 직장에서 뭐 사람 제일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오로지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생활에 올인했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나를 손소독제 바르는 게 몇 번이고 열채 파는 게 열 몇 번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직장생활하고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어느 때 제가 동구청 그 12개과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 병원까지 합해서 네 군데 제가 가는 곳에 형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20명 그 형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래 다니면서 코로나 관계없이 저는 지혜가 말했듯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사람 제일 많이 만났다니까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그러잖아요. 손소독제 형제 자매들이 몇 번이고 정말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몰려든 가는 것마다 그 다 해야 되니까 망하고 허물어지고 참 억울한 영혼들이 몰려서 나라를 이루듯이 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우리 앞에 이런 한 분이 계셔갖고 그 이런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은 그것을 또 신약의 첫 페이지가 그렇잖아요. 가는 곳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그 형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을 정말 모든 우리가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만나지라고 우리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세상은 이해 안 통하잖아요. 전혀 다른 나라.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데 전혀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아 참 이런 나라를 정말 그 동굴 속에 참 우리가 누리고 있고 다윗에게 몰려든 이렇게 흐를 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망하고 허물어지고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들이 요르단이란 말 자체가 막힘없이 흐르다 끊임없이 흐르다 한 분이 이 뜻이 그게 영생이죠. 한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무엇이 허물어지고 나니까 신약의 첫 누구와도 흐를 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생명으로 흐를 수 있는 세계라고 이런 세계로 불러주시니까 정말 우리가 특히 목요일날 김 목사님이 만나지 않고 우리의 나라가 지금 구약을 가지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전혀 다른 나라 왜냐하면 구약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니까 전혀 다른 나라 우선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아, 이런 우리 이야기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이 있다는 거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이잖아요. 요르단이란 말 자체가 완전한 축복이죠. 막힘없이 흐르다. 끊임없이 제가 흐르다. 제가 매주 월요일날 본사의 영업회의를 데려갑니다.
그 무엇을 갖다가 모르십니까? 올라오는 그 때에 이 생명으로 그럴 수 있는 가끔 연하당 일기라고 제가 올려드리죠. 그 주인공 두 부부가 김 목사님이 이 늘 월요일만 되면 기다려요. 구약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쏟아놓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스토리지만 우리 그분들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하던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명이 흐르니까 영생이잖아요.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들어간 게 문제지. 제가 매주 그래서 월요일 아름다운 세계에 영업회의를 내려가 정말 우리가 내려갔다가 오직 위로 끌고 있는 한 분 그 다윗 같은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올려드리죠. 우리가 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었고 부부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정도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만나기까지 다윗은 그런 원수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고 여러 번 했지만 저는 그런 거하고도 상관없는데 죽음의 사슬 한 연한 번 넘겼습니다. 생명이 흐르니까 그래 지나오고 나니까 사람은 지금에서야 아 그때 그 정말 이 아름다운 세계 절박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순간들이 위로 뚫려 있는 한 분 진짜 축복이었어요. 그 지금 다윗 같은 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룰 수 있었고 오늘 제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그래서 있고. 제가 인사를 보통 너무 반가운 분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나기까지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가져갑니다. 죽임 당할 뻔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거하고도 살아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죽음의 사선 한 연한 번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래, 지나오고 나니까 함께 살 수 있어서 지금에서야 이렇게 흐를 수 있어서 아, 그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박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순간순간들이 진짜 축복이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보통 너무 반가운 형제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냐. 아이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 네.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함께 살 수 있어서 이렇게 흐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9시 반에 원래 마치는 거죠. 우리 정말 네. 모범생이다. 아이고. 이제 초반이었어? 좀 졸렸는데 우리 간증 듣고 나니까 막 갑자기 기운이 나고 힘이 나네. 그리고 왔나?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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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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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히 잘 자요. 아이고 새벽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언니 잘 자요. 네. 언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또 봐요. 네. 안녕. 오빠. 안녕. 네. 언니 안녕. 안녕. 네, 언니 은경이 언니. 아유. 토요일 날 또 만나요. 그래. 네.